상대라는 느낌보다는 이 업체들이 끝자락에서 맞아서 좋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나가요. 근데 그냥 제 느낌이 가장 좀 슬라이드 하고 있게 나가면 이게 그림이 흔들려가지고 흔들려요. 이 뒤가 이렇게 놀아야 돼요. 뒤를 꽉 잡으면은 손목만 으로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. 자연스럽지가 않아. 그냥 이렇게 얘 이거 두 개는 분명하게 꽉 잡아야 돼. 이 두 개는 두 손가락 엄지검지. 엄지검지는 편안하게 잡고 여기는 놔도 이건 놔도 이렇게 이것만으로도 칠 수 있을 정도로 얘는 꽉 잡아야 돼. 그래 대신 놀 수는 없으니까 그냥 얹어만 놓고 이렇게 계속 끌면서 꽉 잡으면 임팩이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. 강하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아.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 있다가도 여기 탁 하면은 얘가 여기 있던 게 밀리 올라가요. 요걸 꽉 잡고 뒤는 힘을 뺀 상태에서 탁 치면은 뒤에 손가락이 처음에 이렇게 중간 그립으로 이렇게 잡았던 게 이렇게 뒤집어 놓고 탁 하면 이쪽 위로 이렇게 미끄러지면 올라가 이렇게 탁 하니까. 그러니까 제가 이제 흔들린다라고 말했던 거는 이 엄지랑 엄지로 흔들리고 안 잡았어. 네, 이걸 흔들리고 꽉 잡고 파워는 뒤에 약간 눈 이런 요걸 요 두 손가락으로 뭉켜지면서 이렇게 만들어. 그러면은 힘보다 훨씬 강해집니다. 그래서 마지막부터 이렇게 날르는 게 잘못해서 이렇게 뜨는 거야. 그런데 이제 그게 처음에 했듯이 미스도 많이 하고 하면서 또 네 거를 만들어야 되는 거야. 당연히 안 했던 거 쓰니까. 이게 아니라 이렇게 안으로 여기서 이렇게 다치는 느낌. 과장님, 그러니까 실전에서 짧은 서비스 첫째 건드리는 게 이 쉽지 연장선이거든요. 그걸로 단지 강만 깎이니까 강만 잡아놓고 나가는 힘이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.